안녕하십니까. KBS 엔지암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지역사회 각국이 아름다운 도섬 만들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도섬에 다녀오시는데요. 그분들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도섬 좀 어떠세요? 아직 꽃이 더 져가지고. 네. 네, 재밌었어요. 애들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아이들 좋아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섬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꽃 필 때 오세요. 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도섬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고동잡이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도섬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았어요? 네, 완전 날도 좋고. 네. 예, 네, 아주 좋았어요.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도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도섬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까? 네. 네, 얼마나 만에 오셨어요? 저는 처음 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근데 예. 어때? 생각보다 좀 어때요? 아,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네. 전에, 저거요, 동물들 안, 안 갔다 오네요. 이제는 친환경이라 더 동물들은 키우면 큰일 나요. 아, 맞아요? 네. 아. 대신 꽃 피는 섬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무학산은 저기 있어요? 무학산이 저거예요? 네. 네, 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꽃구경. 네. 오, 이제 꽃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면 벚꽃도 피고 이제 개나리 진달래 막 피기 시작할 거예요. 갈매기 좀 어땠어요? 갈매기. 앞에 타서 갈매기 많이 못 봤어요. 아, 그랬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도섬 어땠어요? 좋아. 뭐가 좋았어요? 갈매기는 좋았어요? 네. 오, 짱! 안녕! 또 오세요! 오, 오늘 도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좋았어요? 갈매기 밥 주는 거?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 안녕! 와, 도섬 가는 길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기다림 없이 사람들 내려주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갈매기도 4월 중순경 되면 이제 신혼여행 거의 가는데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갈매기들이 새우깡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쪽이 도섬인데요. 오늘 주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도섬 찾아주셔서 오늘 이제 배는 시간 제한 없이 바로 셔틀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좋은 날만 가득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섬 유람선 선착장에서 KBS 엔지암노 스타터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